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한 달에 한번 귀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시면서 최고위원 중에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죠. 1등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정청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봉 교수를 좋아하는 정청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을 좀 바꾸세요. 뭐라고요? 최고봉으로. 적어도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언론의 최고봉은 최고봉은 최진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 왜요? 어떠한 언론과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정청래 오마이뉴스 여기는 왔습니다. 유일하게 맞습니다. 저희한테 오셔서 모든 걸 이제 다 공개를 하신 거죠. 오마이뉴스는 오 유언 뉴스가 아니라 오 마이뉴스. 그렇죠. 본인의 뉴스신 거죠. 저도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해촉이 아직 안 됐을 거요. 기사도 몇 번 쓰셨습니까? 2001년, 2년, 3년 이때 많이 썼죠. 많이 쓰셨고 원래 학보사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학보사 기자 출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랑 학보는 동기인데 나이는 한 살 많으시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신가요? 아니 근데 65년생 얼굴로 치면 제가 좀 어려 보이지 않나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시 한 편씩 쓰는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고 학보사 학보사 기자를 하셨죠. 했고 그다음에 감옥 갔다 와서 출판사에 잠깐 있었고요. 아, 출판사에도 계셨군요. 그다음에 정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까 그러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그 같은 8호 학번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한 살. 아닌가요? 저보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아, 8호 학번 중에. 네. 근데 이제 제 친구랑 친구셔 가지고 그냥 친구 먹기로.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그냥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고 싫습니다. 아니 그리고 남들이 욕합니다. 목사님이잖아.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권사 아닙니까? 권사님이신데 영적 아버지가 목사잖아. 아, 그렇게 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인터뷰 요청도 왔는데 우리 정 의원님이 한번 다른 데 안 나가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 지역구에 누군가를 손을 들고서 이분이 출마한다. 김경률 회계사의 손을 들어서 이분이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간다. 지금 저 사진인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 의원님도. 원래 지난번에는 정 의원님은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라. 나랑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은 불출마를 하고 김경률 회계사를 지금 대신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뭘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에 오늘 몇 개를 올렸어요. 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한다. 법적 조치하겠다. 당과 저에게. 왜냐하면 저와 관련해서 패널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틀린 사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후라도 검열 하시고 정정 사과하라. 고초를 자처하지 마시라. 그렇게 올리셨군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무엇을 쓸 것인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언론인들이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걸 썼어요. 저거 이제 기사를 못 쓰겠죠. 그렇죠. 저렇게 그렇습니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미 대사 관저 점거 농성이거든요. 근데 미 대사관 점거 농성했다고. 아, 관저를 점거 농성했는데 대사관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7개, 8개 정도 이제 범죄 행위죠. 그게 국가보안법부터 뭐 쭉 뭐 화염병 뭐 위반.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방화 미수야, 미수. 미수. 근데 방화범으로. 아, 그렇게 기사 나갔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일부가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죄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살인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수범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살짝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 캡처를 해놓고 있어요. 네. 다 법적 조치하시려고. 아, 그렇죠. 뭔지 모르고서 떠드는 거죠.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로 제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때 이제 트위터였는데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고
뭐 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럴 수 있죠. 허위 사실은 유포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까지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들은 예. 사전 검열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후 검열이라도 빨리 해서 정정 사과를 해라. 정정 사과를 해라. 아니면 무관용의 예. 원칙으로 예. 법적 조치. 그건 뭐냐면 있다.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팩트 네, 틀린 맞습니다. 거 이런 것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나 올렸고 예. 그 다음에. 예. 또 뭐를 올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에 나오는 예. 이몽룡의 시를 올렸죠. 아, 또 시를 올리셨군요. 그렇죠. 문의 또 시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금준 미주는 예. 천인 혈이요. 예, 맞습니다. 옥반 가요 만성고라. 네, 예, 저기 올리셨네요. 저기 이제 올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총루낚시 민루낙이요. 네, 예. 가성고처 원성고라. 예. 이런 얘기죠. 예, 뭐냐? 금준. 예. 예? 황금 술통에 들어있는 술은, 술은? 아름다운 맛있는 예, 술이겠죠. 예, 그렇죠. 은 천 사람의 피요. 피요. 예. 그 다음에 옥반가요. 예. 옥쟁반. 네. 예. 기름진 음식은 예. 만백성의 예. 기름이다. 그렇죠. 총루낚시. 예. 촌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진다. 가성고처. 예. 풍악술이 높은 곳에. 원성도 높다. 이게 이제 이몽룡의 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암행의사로 가서 이제 써서 사또한테 네. 보여준 거죠. 네. 네. 근데 새 벽두부터 네. 뭐 술잔 얘기를 하고 술 얘기를 하고 사람 배고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건 맞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 네. 테러 사건으로 네. 지금 사람들이 끔찍해 하는데 그렇죠. 무슨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술을 입에 올립니까? 모르겠어요. 네.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부적절하다. 들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올렸어요. 세 번째 네. 또 뭘 올리셨습니까? 올렸는데. 네. 이제 이건 뭐 올렸냐. 네. 명품백 논란에 네. 이수정, 김경률 이어 하태경도 김 여사 직접 사과해요. 네, 맞아요. 이 제목 있어요. 네. 제가 사과를 붙이 이 제목을 붙이면서 네.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사과는 무슨? 네. 김건희 특검도 수용하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받아야 한다. 디올디올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 디올디올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네 번째 올린 게. 네 번째 또 있습니까? 예. 국힘 오세훈 예. 시장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 아, 그거, 예. 전면 백지화. 그렇죠. 전면 백지화. 소각장도 공천도 예. 낙하산인가. 아. 마포 구민으로서 분노하고 예. 불쾌하다. 불쾌하죠. 한동훈 본인은 못 나오고 남을 버리는 카드 희생양을 삼다니 비겁하다. 예. 독재 공천 시스템 마포가 그리 만만한가? 저의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입니까? 네. 더 이상의 이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예. 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크를 예. 잡고 상대방 이름을 안 바라지 않습니다. 아. 제 얘기하기도 바쁜데요.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당 얘기하잖아요. 본인 얘기 안 하고. 그 뭐냐면 자신감이 예. 없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남 신경 쓸 때가 어딨어요. 그렇죠. 내 얘기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다만, 되는. 다만 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 그 국민의힘 마포 을 당협위원장 예. 되시는 분 저하고도 이제 친분이 맞아요. 있죠. 자주 만나고. 예. 여기 마포에 보면 계속 그 프랜카드 걸고 그분이 이러잖아요. 이제 마포 주민들 반응은 프랜카드값 아깝게 됐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계속 반응이. 걸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12년 물론 예. 3전 3패를 했습니다만 예. 오매불망 또 도전해서 본인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마포고 또 거구장 예. 거기였어요. 그러면 마포 당원들이 많이 갔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완전 날벼락을 맞은 거죠. 날벼락 맞은 거죠. 본인이 있는 데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 사무국장도 항의하고 본인도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그렇죠. 비인간적이죠. 네. 마포 당원들도 있는 다리에서 네. 비대위원장이 네. 뜬금없이 한 사람을 불러내서 축켜 세우고 네. 그거는 모든 걸 떠나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네. 상당히 불쾌하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합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컷오프 예. 되고 예. 공천 탈락하고 출마도 못했는데 그랬었죠. 그 심정을 조금은 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이기 전에 네.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늘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김용남 전 의원 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탈당을 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갔는데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리고 네. 직전에 네. 뭐 시스템 공천 얘기하더니 그렇죠. 시스템 민주당 공천 따라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 따라하는 거예요? 시스템 공천? 모르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건 독재적 발상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냥 찍어 내리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예. 아 전략 공천은 또 아니다. 그럼 뭐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럴까요? 아니 이거는 비문화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막 이 사람이 뭐 예, 예. 마포에 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 그건 또 이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선 공천 절차를 밟겠다. 예, 예, 예. 그럼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이야, 그래서 예. 기상천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뭐 민주당 얘기는 아니고 네. 국민의힘 당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네. 참 매우 안타깝고 그렇죠. 속상하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네.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폭탄이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한 건 정말 네.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정한 공천 이루어지 않을 거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태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네. 가뜩이나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있죠, 창암동에. 현재도. 거기다 추가 건설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왜 마포구에 많은 거예요? 그치, 왜 마포구에만 그러냐. 그러니까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강남 같은 데 하면 안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서울시 25개 구 중에 네.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 건설하려면 네. 기존에 있던 데는 빼고 해야죠. 21개 구에서 네.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해야죠. 근데 저도 몰랐다니까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예, 발표를 예. 하고 예, 예. 그리고 지금 행정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마포 구민들이 그렇게 만만하냐 이렇게 이제 프랭카드도 많이 붙고 붙였죠. 오세훈 뭐 밀실 행정 규탄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예. 결사 반대한다. 전면 백지화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마포 구민들은 분노하고 있거든요. 화가 나시죠. 마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냐.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난지천으로 엄청 맞아요. 고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난지천이 아니라 난지 쓰레기장. 속뭐 쓰레기장 있죠. 네, 네, 그걸로. 난지 공원.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완전히 뭐 낙하산 공천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뭐뭐 네. 뭐 공정한 뭐 경선 절차를 밟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발상 자체는 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독재적 발상이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 일단 분노하고 그렇죠. 뭐 분개하고 있을 예, 것이고 예, 예. 또 민주당 당원들도 또 민주당 당원 아닌 분들도 예.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 정치인을 떠나서 마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쓰레기 소각장도 예. 뭐 낙하산 예. 공천도 낙하산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마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